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아브람과 롯이 분리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한번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소통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문제와 사건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과 접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이 아닌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롯과 헤어짐.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13장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3장은요. 8년이 흐른 아브라함 나이 83세입니다. 그것을 이제 창세기 15장이나 16장을 보면 우리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83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사건을 지금 묵상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의 역사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 손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줄기입니다. 다른 말은 원시복음, 원복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표면적으로 네 사건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구원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 성경은 원줄기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구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나름대로 성경 구조를 좋아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조를 있어요. 또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원줄기를 잡아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속사에 있습니다. 구원계획에 있습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세계사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속사의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도 보셔야 됩니다. 일대에 이 복음이 끊어지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구속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2대, 3대, 4대, 4대, 5대까지 내어지는 그런 영적인 명문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이 원줄기. 자, 우리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280년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제 오시겠다는 그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이 땅에 오는가, 어떤 땅에 오는가, 이게 땅에 대한 비밀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제1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유브라데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이 셈족이 이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셈족은 완전히 이 지역의 우상에 동화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우상을 섬겼다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1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문화에, 그 우상에 잠식되어지고 거기에 동화된 이 가문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이 가문이 두려움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1의 고향을 떠나서 909km 지점인 이 바딴 하람의 한 성읍인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15년 동안 거주한 겁니다. 쉽게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지의 땅입니다. 전문 지식도 없어요. 자기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 간다는 것은 이건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셈족이 많이 모여 사는 곳, 특별히 데라의 친척들이 많이 있는 곳, 바딴 아람의 성읍 중에 하나인 이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15년 동안 머뭇거리는 시간, 15년 동안 정체된 모습, 15년 동안 그 현장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데려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인 31절입니다. 데라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12장 1절에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480km 거리인 이 함족이 거하는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로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이 함족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세겜에 도착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제대로 장막 칠 공간이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무자합니다. 또 이동합니다. 텐트를 걷어서 또 이동하는 곳이 베델이에요.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찬양과 예배, 즉 공식적인 예배를 처음으로 베델에서 드린 겁니다. 근데 중요하죠. 공식적인 첫 예배,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은 가나안 민족들이 거하고 장막 칠 공간도 없고 땅 한 평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근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기에게는 양과 염소와 많은 식솔들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혹 기근이 오면 모든 사람은 물이 넉넉한 이 나일강의 이 어마어마한 여기로 다 이동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브람도 내려갔습니다. 아브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간 의지를 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했지만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드디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3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네 번의 큰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분리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의 분리, 또 하란에서 아버지와의 분리. 이 분리라는 것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내면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라는 건 참 아파요. 힘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 분리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돈이 우상이었고 자식이 우상이었고 성공이 우상이었지만 그것과의 분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던 인생이 말씀을 듣는 중에 분리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기독교인은 분리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분리가 이렇게 되어졌고 이제 두 번째 분리가 아브라함 나이 83세 때 롯과의 분리입니다. 롯이라는 이 인물이 조카입니다. 조카지만 조카 이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무자합니다. 그러니까 롯이라는 이 조카는 자기의 남동생 하란의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조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입니다. 유일하게 갈대아 우르에 떠날 때 데려온 아이예요. 아이는 아니죠. 사람입니다. 또 하란에서 48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똑같이 세겜에 이동하고 베델에 이동하고 베델에서 430km 떨어진 애굽까지 가고 애굽에서 다시 베델까지 올라왔던 유일한 아들 같은 존재가 롯인데 그 롯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분리는 참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왜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가? 왜 머뭇거리는가? 왜 정체되어 있는가?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로 따르니라. 즉시로 따르니라. 그러니까 즉시란 말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롯과의 분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자, 21장에는 이스마엘, 22장 이삭과의 분리인데 그건 추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람은 애굽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큰 위기와 온갖 수치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람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보존시켜줘야 됩니다. 왜?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로가 사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람 개인적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10절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늘 1절에는 뭡니까? 자, 애굽에서 네게브로 올라가니 네게브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나안 이 남쪽 끝에 네게브 우리가 말하는 황무지를 통과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12장 1절에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고 구원 계획을 보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표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압니다. 나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구나. 나는 무너졌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구나.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롯과 동행했다 이런 언급은 없는데 13장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롯의 동행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언급했을까? 13장에 롯과 분리되면서 이 롯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성경의 줄거리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합니다.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린 여기서 보면 경제적 축복이었구나. 그렇게만 언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풍부했는가? 제1의 고향 갈대아에서 모은 재산, 또 15년 동안 하란에서 모은 재산, 그 증거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올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러니까 15년 동안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노비를 얘기합니다. 그 제2의 고향 하란에서 모은 재산, 또 하나 애굽에서 얻은 재산이 있어요. 12장 16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당연히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부모에게. 바로가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칠 게 뭐냐면 이 노비입니다. 노비. 나중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가문에 엄청난 가정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이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과의 그 싸움이 시작이 돼요. 가정에 문제가 발생되는 그 시작이 뭡니까? 이때 온 애굽 여인 하갈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경제적 축복을 받았다는데 이거 세상적 표현이고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얻은 그 재물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돼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 그 창업자가 죽으면서 그 후손들이 소송을 안 건 적이 없어요.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 때문에 소송을 안 건 데가 없어요. 그 1세대가 죽으면서 그걸 원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이룬 그 부, 경제. 그걸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브라함은 은과 금과 재산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거쳐서 네게브라는 황무지를 거쳐서 드디어 베델에 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혼돈되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통과해서 세겜에 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거든요. 그리고 베델로 이동해서 두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처음 쌓은 곳은 세겜이지만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곳은 베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을 와서 또 네게브 사막을 통과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베델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성경은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베델이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고. 그걸 여러분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마 헷갈리지도 않을 거예요. 헷갈리지도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막 상상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막 상상을 해요. 그리고 다음 드라마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답니다. 근데 이상하죠? 성경은 읽을 때 궁금해하지 않아. 성경 읽을 때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드라마는 1시간 이상 봅니다. 야구는 3시간, 4시간도 볼 수 있어요. 이상하지요. 성경은 하루에 한 장 읽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많은 부서들이 연초에 되면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1도를 하자.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 렘넌트 얻는 부서도 그렇게 출발했어요. 1월 달에 출발했습니다. 벌써 4월이에요. 하루 3장을 읽자. 근데 토요일하고 주일은 하루 5장을 읽자. 그러면 1도 갑니다.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정말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디모데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이건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책은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읽습니다. 근데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AD 60년에서 61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63년 정도의 감옥에서 1차 나왔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우서요. 곧 2, 3년 후면 바울은 죽습니다. 죽을 때 죽기 전 2, 3년 전에 쓴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즉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내 인생이 2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내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 아들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 디모데 4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 언제 만날지 모르겠어요. 만날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개인적으로 읽으라죠. 권하는 것과 퍼블릭 리딩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권해라 그걸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것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읽도록 네가 권해라. 그래서 읽는 사람들은 너가 가르쳐줘라. 읽을 때 그 속에 숨겨진 구속사의 비밀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달했을 때 3주 동안 안식일날 회당에서 복음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하죠? 사도의 17장 3절을 보니까 뜻을 풀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구약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늘 읽어주거든요. 그 현장에서 뜻을 풀어. 구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구약을 읽는데 구약의 핵심이 뭐냐?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풀어 예수가 다른 말하면 이때가 AD 47년이거든요. 예수가 17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저 예수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성모독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풀어 설명합니다. 그 성경은 그 뜻을 풀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성경 읽을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 읽을 때 막힌 게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카톡을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단은 처음으로 세겜에서 쌓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곳은 베델인데 애굽에서 올라와서 베델에서 내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480km를 걸어서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제단을 쌓았어요. 이때 제단은 두려움 속에서 미지의 땅에 와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받기 위한 예배지만 지금 애굽에서 430km를 걸어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 예배는 회개하는 예배, 갱신하겠다는 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 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부르고 내 입을 통해 기도가 되어지고 내 입을 통해 성경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그 시간 거기서 깨달은 것을 노트에 적고 그리고 그 노트에 적어진 기도 제목을 보고 내 입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그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중지시켰어요. 왜요? 바빠요. 왜요? 처리할 게 많습니다. 왜요? 만날 사람이 많아요. 왜요? 볼 게 너무 많아. 드라마도 봐야 돼요. 스포츠도 봐야 돼요. 취미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성경 한 구절조차도 읽지 못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내 영혼이 세상 속에 잠식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염되면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이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유익이라, 유익이라. 내가 체험해 보니까 유익이라. 왜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른 말하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고난당할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 롯입니다. 롯도.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되게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 보세요. 갈다에서 얻은 재산, 우르에서 얻은 재산, 애굽에서 얻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롯도 어떻게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묵는 숙소 겸 짐승들도 이 장막에 밤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하거든요. 왜? 이리떼와 또 곰과 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장막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를 넉넉지 못하였으니 제가 이것을요 한 2년 전에 알았어요. 저는 신학대학 신대원에 나면서 어떤 교수님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학만 배우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폼은 잡았는데 실속은 없어. 구속사의 이 비밀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구속사 중심으로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수가 없어요. 하물며 뭐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대물림의 문제 그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도사하고 목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알았죠. 아브라함의 나이, 또 야곱의 12명의 아이들, 또 자녀들, 창세기부터 또 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요한 이 문자적인 것들은 많이 알았지만 거기에 숨어 있는 구속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들의 동거함을 허락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지형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자, 요단강이에요. 이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의 서쪽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강원도만한 땅인데 그 중앙에 보면 큰 산맥이 있어요. 산맥. 고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그 올라오는 습기가 있는 그런 바람과 그 습기가 이 산맥 중심으로 서쪽에 강 주변에 습기가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옥한 땅이에요. 대부분 가나안 주민들은 이곳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왜? 농경사회니까. 아니 토지가 비옥해야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곳, 즉 지중해 서쪽 지역에 형성이 됐어요. 목 취급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풀과 물입니다. 풀과 물. 그러니까 여기를 선호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을. 이 산맥 중심에서도 이 정상 중심에서도 요 서쪽 지역.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 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들은 양과 소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주할 땅은 아브라함의 가축, 롯의 가축,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과 풀이 넉넉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아직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 목초지와 풀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아브라함과 또
롯의 목자들이 심히 다퉜다. 이 말은 다툼의 원인이 물과 풀인데 한정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된 거예요. 싸움의 원인이 뭐냐? 풍족이에요. 풍족. 가난할 때는, 어려울 때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눠먹었는데 이 풍족이, 풍부가 결국에는 싸움과 분쟁의 다툼이 된 겁니다. 복음 없는 풍족, 복음 없는 넉넉함은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 풍부, 그 풍족이 237, 5천종족,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사람은 만족이 없거든요. 그 제가 정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우리나라 예금 10억 이상 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라고 했을 때 예금이 10억 이상 된 사람은 우리가 말하면 부자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한 명도 자기 재산에 대한 만족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슈퍼부자입니다. 슈퍼부자. 슈퍼부자는 뭐냐면 현금 자산이 100억이 있는 사람이 슈퍼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 있는 사람은 슈퍼부자를 꿈꾸는 거예요. 그럼 슈퍼부자는 만족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전히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많은 걸 채우다 보니까 그 속에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당연하죠.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근데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자,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왜 죽었을까? 유대인의 전승이 이렇게 나와요. 하란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달의 신을 섬기거든요. 달의 신. 이 달의 신을 섬기지 않은 것을 아버지 데라가 고소함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고발함으로 어떻게 해요? 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고소해서 하란이 죽은 거예요. 잡혀서. 그러면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떠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풍족 때문에 넉넉함 때문에 지금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네 번의 분리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분리가 롯과의 분리입니다. 분리를 통해 아브라함은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섭섭함이 있었고 서운함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왜? 분리는 성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방 민족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 이방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둘이 지금 다투고 싸운다는 것은 결국에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론 내린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 산지의 높은 고지대에 형성된 도시예요. 베델이 그렇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도요. 고지대입니다. 고지대. 이 베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봐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고지대에서 지금 조카에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시한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땅입니까? 요쪽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비밀이 조금씩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다른 말하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땅에 대한 비밀이 조금씩 이해되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래도 풀이 있고 물이 넉넉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중해 지역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미리 양보한 겁니다. 근데 롯의 선택은 땅의 비밀을 모르고 성공 중심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땅에 대한, 이 땅, 하나님 말씀하신 이 땅. 근데 롯의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본 거예요. 애굽이 각인됐다고요. 어디를 봅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 즉 가나안 땅의 동쪽 지역인 요단 지역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본 거고 롯은 어떻게 해요? 땅에 대한 비밀이 없다 보니까 성공 중심, 즉 강 중심으로, 목적 중심으로 동쪽을 본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물이 넉넉하죠. 왜? 요단강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에덴 동상 같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표현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은 애굽이라는 도시,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애굽이라는 것이 롯의 생각 속에 완전히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건 애굽의 문명, 문화의 번창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본 거예요.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서 믿음의 급성장이 됐는데 롯은 그걸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애굽의 문명과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명과 문화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 온 지역을 택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그래서 롯이 걸어갔던 롯의 이동 경로를 보면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목 취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과 풀이 넉넉한 요단 온 지역, 즉 가나안 땅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각인은 애굽이 애굽의 문명과 이 도시에 각인됐기 때문에 요단 지역을 이동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도시에만 머물러 도시. 여러분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함족들이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거기는 우상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속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음란 문화입니다. 왜? 애굽에서 그걸 봤거든. 애굽이란 나라는요 사람보다 신이 많은 곳입니다. 모든 게 다 신이요. 날강도 신입니다. 크롬 신이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면 태양은 최고의 신입니다. 소도 신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절대 소를 먹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농경 문화가 발달된 건 밀 생산지입니다. 소가 신이거든요. 개구리도 그들은 신입니다. 왜? 다 산이기 때문에. 그 열 가지 지향을 보면 다 신이에요. 나일강 신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개구리잖아요. 개구리는 알을 많이 찾잖아요. 다 산. 개구리도 신입니다. 땅도 신이에요. 이 지향할 때 이를 제향할 때 땅을 치니까 땅의 특글이 이가 되잖아. 땅도 신이에요. 파리도 신입니다. 파리. 왜? 파리가 알을 낳을 때 많이 낳잖아요. 파리도 신이에요. 짐승도 신입니다. 그 문화라는 것은 우상과 직결됩니다. 도시라는 것은 우상과 직결됩니다. 롯은 완전히 애굽에 각인된 거예요. 그 도시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결국에는 그 당시 사해 지방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소돔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사람은 각인된 대로 움직여요. 자녀들도 부모의 말과 행동에 각인된 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각인 전쟁이에요. 무엇에 각인될 것인가? 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눈으로 보지 않고 왜 중얼거리며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묵상이란 자체가 그래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묵상이란 표현을 성경에 맨 주석을 달았거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단 말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읽다.
중얼거리며 읽다. 그것이 들려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각인 전쟁이에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중얼거리며 읽을 때 그것이 각인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말로 했을 때 그게 각인되는 거거든요. 각인 전쟁, 뭐로 각인될 것인가? 말씀으로 각인되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각인되셔야 돼. 왜? 사람은 각인된 대로 되어집니다.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도시로 이동하면 결국 이 소돔 속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헤브론 높은 산지에 데려가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이건 헤브론 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높은 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 이 땅을 주시겠다. 지금 상실감과 고통과 인간적인 서운함에 있는 아브람, 그를 헤브론 높은 산지에 들어가서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83세입니다. 롯과 아브람이 애굽에서 올라오고 나서 바로 13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8년이란 세월이 흐른 거예요. 8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헤브론 높은 산지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어떤 땅이냐 이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점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희미했던 이 언약이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 땅, 이 땅. 헤브론 높은 산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 두 번째, 너가 지금은 무자하지만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너의 후손은 땅의 티끌, 티끌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거거든요. 주겠다. 이 말은 너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하나님의 영적인 자손들의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내게 봐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 말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의 범위예요. 지금 헤브론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내려와서 헤브론에 있는 마브렛. 마브렛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많은 이 마브렛이냐, 아니면 이 마브렛이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한 종족의 종족에 있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마브렛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해라는 말은 즉시로 헤브론 높은 산지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 마브렛이라는 것은 상수리 수풀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자,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이 살잖아요. 이 헤브론은 누가 어느 지역이냐면 아모리 족속이 모여 사는데 아모리 족속 중에 마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브리라는 사람의 땅에 거처를 삼았다. 다른 말하면 자기가 거주할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남의 집에 셋집에 산 겁니다. 셋집. 집이 자체 땅 한 평 없어요. 남의 집, 아모리 족속 중에 마브리라는 사람의 땅에 거처를 삼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셋집을 산 겁니다.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 친구 동맹이라는 뜻인데요. 이 헤브론은요, 아낙 사람 중에, 아낙 족속 중에 등치가 가장 큰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아르바라는 족속인데, 이 아르바라는 이 족속이 이 헤브론에 살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기랏 아르바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나중에 보면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데 이 헤브론에 있는 굴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와 이삭과 아내 리브가와 야곱과
네 명의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묻힌 굴이 막벨라 굴입니다. 왜 믿음의 선조?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이 선택받았거든요. 언약의 후손들이 하나같이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왜 그랬겠냐고요? 처음에 다윗이 통일 왕국 전에 유대 땅 헤브론에서 어떻게 해요? 7년 6개월 동안 유다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460년 후에 이 갈렙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요청했을까? 갈렙이 어느 지파지요? 유다지파예요. 지금 헤브론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가 이 지역을 분배지로 얻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중요한 건 점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 가나안 땅의 비밀이 압축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느 땅에 오느냐? 이제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헤브론. 헤브론 땅에서도 헤브론 땅의 옆에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 점점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누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어갈까?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 나중에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 나라가 형성되고 그 나라가 12지파로 나눠지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땅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이 갈렙이 유다 지파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권유합니다. 이건 갈렙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 이 땅이 어디냐? 바로 이 헤브론 땅이거든요.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이게 하다 보면 모세의 오경을 통과하고 이제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의 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는요, 이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 올 것인가가 점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면서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이 오실 것인가,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을 통과해서 사무엘상, 열왕기상 하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시킬 것인가. 그게 이제 피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점점 좁혀지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오늘 13장 아브라함 나이 84세 됐을 때 이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 아내가 죽을 때 살아난 아내가 120세 죽을 때 헤브론에 있는 굴을 사서 거기에 장사 지냅니다. 언약의 혈통들이 다 여기에 묻히거든요. 왜? 이 헤브론 땅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확실하게는 몰랐지만 흐름과 그림자는 잡은 거예요.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장차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 땅을 분배지로 얻습니다. 왜? 유대 지파 중에서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자, 오늘 13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네 번의 분리를 하는데 두 번째 분리, 롯과의 분리를 통해 엄청난 성장을 이룹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이제 14장에 드디어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롯과의 분리를 통해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나이 84세, 3세 때 헤브론의 높은 산지를 보여주면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지금은 무자하지만 장차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실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볼 때마다 약속은 변치 않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오늘도 확실히 잡고 모든 문제와 사건에 도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응답받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는,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생업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